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정말 아침 햇살이 어찌나 밝고 또 바람은 선선한지요. 야, 좀 촬영 기술 좀 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겹 에키네시아 중에서도 이 뭐지, 이름도 어렵네. 아까 그 노랑이는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얘는 너무나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요, 꽃은 아주 존재감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 촬영하니까 이 핑크 그 에키네시아 굉장히 작게 보이네요. 그리고 달리아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프리아 파소 도블레입니다. 그리고 이 칸나들은 월동 못하는 대신에 가을까지 꽃이 계속 핍니다. 아유, 이거 구근도 캐서 보관할 일이 참 일입니다. 화분에서 키울 때는요, 거름을 잘 챙겨줘야 되고요. 물은 당연하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튼튼하게 예쁜 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잎도 싱그럽고 꽃도 예쁘지요. 그 사포나리아 꽃이 모두 지고 이제 씨앗이 이렇게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한 2-3일 뒤에는 수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정원지기들은 손에서 과일을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풀, 분홍 꼬리풀도 또 꽃이 시들면 꽃대를 잘라주면은 그 양 옆에서 새로운 꽃이 또 올라오고요. 그리고 얘들도 조금 꽃을 계속 피우려면은 거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얘 거름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새 거름을 삥 둘려서 이렇게 퇴비 거름을 줬더라고요. 자, 새로운 꽃대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유, 너무 순둥해요. 월동한다고 해서 사가지고 죽인 애들이 되게 많은데 저 아이 너무나 저는 참 기쁨을 주고 예쁩니다. 메발톱 씨앗도 이제 엊그제 모두 따서 이제 말리고 있는데요. 얘 뒤늦게 한 송이가 피어가지고 이 바람둥이 메발톱입니다. 그 클레마티스들은 이렇게나 예뻤는데 이제 전성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개화 시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지금처럼 한창 그 전성시대처럼은 피어주지 않지만 그래도 몇 송이씩은 꼭 이렇게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그 이른 봄에 막 새싹이 나올 때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퇴비걸음 주시면 더 튼튼하고 예쁜 꽃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든 꽃을 잘라주잖아요. 맨날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깁니다. 꽃이 몇 송이씩은 꼭 핍니다,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줄기가 또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정원지기 손이 바빠요. 이 장미들도 모두 퇴장했습니다. 제 손이 막 100번 이 꽃대를 자르느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7월에 장미를 기다립니다. 이제 2차 꽃대가 올라올 거고요. 얘는 뒤늦게 한 송이가 그 레드 피아노가 피어서 예쁘고요. 또 라빌라 코타도 거의 이제 꽃대를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스탠드 장미들, 얘네들을 잘라줄 때는요, 수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곁가지가 나와서 또 예쁜 꽃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월동 잘하고 개화기간도 아주 긴 스텔라 원추리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스텔라 원추리도 진 꽃대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잘라주는 편이에요. 너무 싱그럽고 예쁘죠? 남편이 몇 포기 사다가 여기저기 다 심으래요.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고. 이야,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양귀비들이 이제 여기저기 피어났는데요.
얘는 좀 색깔이 오묘하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아주 쨍한 빨강? 이거는 뭐 개양귀비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선물 받은 그 꽃이 피고 있어요. 얘도 양귀비예요. 이렇게 복슬복슬하게 아주 겹으로 피어 있어요. 햇살 조명 좀 받으라고 제가 이렇게 당겨봤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아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그 약해 보이는 달리아들 퇴비 걸음 한 번씩 더 줬어요. 이렇게 까만 걸음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이때 아나벨 수국들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월동도 잘하고요. 당년지 수국이라고 해가지고 봄에 새로 나온 새순이 자라서 꽃을 보여주는 그런 수국이에요. 그 삽목둥이도 작년에 삽목했는데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 수국을 잘 못 키워서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추위에도 아주 강한 엔들레스 썸머 깻잎 수국 실망하셨던 분들께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한테는 정말 감동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야, 너무 곱지 않나요? 이 수국은요, 작년 겨울에 아무 장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보온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요, 그 작년에 났던 가지들은 이렇게 뚝뚝 부러뜨려 이렇게 다 말라서 이렇게 죽었고요. 저 밑에 쪽에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서 줄기가 되고 꽃대를 물고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깻잎 수국 걱정이 없는 엔들레스 썸머 수국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삽목했거든요. 저는 항상 그냥 엉터리 삽목이에요. 그 모주 밑에 잘 꽂아두는데요. 그 얘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습니다. 여기도 레볼루션 수국 같아요. 얘도 잘 살았어요. 요게 레볼루션 수국 모주인데요. 얘는 아직도 꽃을 물지 않고 있어요. 얘는 꽃이 다른 수국보다 더 짱짱하고 귀엽고 그런 오래 피어있는 수국인데 꽃이 없어서 아쉽고요. 제주도 수국도 월동을 했어요. 얘는 아이스박스를 좀 덮어서 월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달리아가 햇살 받아가지고 아주 빛이 나고요. 저 뒤에 수국밭도 예쁘죠? 이제 조금씩 촬영 기술도 좀 저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꽃한테 초점을 또 맞춰봤는데 너무나 예쁘지요? 노란 겹 백합도 새로 피어나고 있고요. 또 달리아들, 아이고 달리아 구근 캐서 보관했다 또 심고 아주 수고로움을 이 꽃이 다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구독자님께서 이 꽃은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상큼이로 하라고 하셨어요. 상큼이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아 파소 도블레는요, 꽃도 다화성이라고 해서 꽃송이를 많이 올려주는 달리아입니다. 아이고 에키네시아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 겹 에키네시아 너무나 예쁩니다. 달리아들도 시작입니다.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름꽃 이제 목수국이 꽃봉오리를 많이 이렇게 물었어요. 올해는 소독을 잘 해가지고 벌레가 하나도 안 생기고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막 여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참 선선하고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꽃구경 어떠셨나요? 꽃이 예쁜 만큼 또 이렇게 좀 지겨운 풀들이 아주 저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 마당종은 꽃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